이제 60일 지정 생존자입니다. 한미 FDA 협상장. This is our point. Not only diesel vehicles, but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markets also need to be open. 이건 뭐 문을 다 열라는 요구. 우리 측은 일방적이다 반박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디젤 차량의 그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 농축산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갑자기 어떻게 받아들 그걸 이성적인 논리에 We have led in protecting the global environment. 힘의 논리로 들이대는 이들. Here's our EPA report detailing the actual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50,000 diesel vehicles that Korea will import. 친환경적인 정책이다 주장하지만 미 환경청의 대기 오염도 조사 결과는 계산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화학과 교수 출신 환경부 장관 박무진이 나서죠. 제 계산으로는 잠시만요. 협상의 히든 카드가 되어주길 바라지만 뭘 이렇게 꺼내는 게 많으신지. 옛다 이거나 먹어라 준비된 건 아니었으나 마치 준비한 듯 터져 나온 먼지 테러. 디젤 엔진 차량이 많아지면 우리 공기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모른 척이야. 그렇게 의도와 다르게 돌려갔더니 네티즌도 막힌 속에 김치국을 마신 듯 속 시원하다는 반응. 하지만 이분은 미역국을 드실 예정. 당신 잘렸어? 잘리긴 무슨 환경부 장관에서 제대로 미끄러졌는데 어우 뭐야 갑자기 급정거한 차량에 연이어 접촉 사고가 난 그때 국회의사당이 폭발하는 일이 발생하죠. 눈앞에서 펼쳐지는데도 안 믿겨지는 광경. 그렇게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 사태는 생각 그 이상으로 심각했으니. 네, 경호처죠. 한시장입니다. 대통령님은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실 오늘 국회에서 발표되던 건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 조약에 따라 종전을 선언하고 남과 북의 종전 선언. 하지만 누군가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 대통령은 현장에서 서거했는데 즉시 국정원 대테러팀 한나경입니다. 테러를 일으킨 범인을 색출하려는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무진 역시 황급히 사건 현장에 도착하는데 손쓸 도리조차 없는 아비규환. 그런데 황무진 장관님 되십니까?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좌관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대통령의 곳이 헌법이 정한 생계서열 중 유일한 생존자는 현재 장관님 뿐이십니다. FTA 협상장에서 사고친 게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올 줄 몰랐는데 권한대행 임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앞으로 60일입니다. 그렇게 엽기적인 폭탄 테러로 시작된 엽기적 권한대행. 사과길이 항의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 소속 이지사. 이 위기에 우리 영해를 넘보는 일본, 거기에 미군까지 합세. 사실입니까? 북한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게. 사라진 잠수함을 빌미로 그들은 전부 이 테러가 북한 소행이라 확신하는데 하지만 무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죠. 동해상에서 리튬에 중독된 어패류가 발견됐어요. 리튬이라면 화학과 출신 권한대행 아니랄까봐. 배터리 북한 잠수함 동력원이에요. 리튬 배터리. 리튬 성분이 바다에 퍼졌다는 건 잠수함 침수가 아니라 침몰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수함이 함체 결함으로 우리 영해를 표류 중이라면. 하지만 그의 말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이를 입증해줄 증거도 시간도 부족한데. You're out of time. Make the call. 즉시 북한과 전투태세에 돌입하라는 사람들. 승인합니다. 전군에 데프콘도 발령한다. 푸코니 형을 소환하게 된 박대행. 힙합 비둘기 데프콘이 부디 평화 비둘기가 되어주길 바라며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